안녕하세요. 저희 꼬물이들이 이제 바깥 구경을 하려고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크지에 다섯 마리 다 안전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자꾸 나옵니다. 아무리 돌로 막아놨고 나무로 막아놨는데도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애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애들이 밖으로 자꾸 나오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애들요, 예쁜 눈 보세요. 예쁜 눈 보세요. 엄마는 지금 옆에 있습니다. 애들 예쁜 눈들 보세요.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아직 이름은 짓지를 안 했습니다. 아직 이름은 짓지는 안 했는데,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아직 이름은 짓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저희 꼬물이들 커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밖으로 자꾸 나와서 걱정입니다. 이 눈방울 보세요. 눈방울 보세요. 초롱초롱한 눈방울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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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아직 다섯 마리 중에 이름을 아직 한 마리도 짓지를 않습니다. 앉아 이빨로도 앉아 깨물어요. 아가, 아가, 아가 나오면 안 돼. 아가 나오면 안 됩니다. 다들 다 다섯 마리 다들 무사해서 그 장마비가 억수로 올때 제가 장마비 막으려고 제가 꼬물이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사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꼬물이들 이제는 마구마구 놀려고 합니다. 세상 구경을 하려고 이제는 나오려고 합니다. 어쩜 좋겠습니까? 이제 세상 구경을 하려고 이제는 나오려고 합니다. 엄마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고 있습니다. 애들 노는 거 보면은 너무 천사같지요. 천사같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정말로 천사같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아가, 다섯 마리 중에 이름을 하나도 짓지를 않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자꾸 나옵니다. 이렇게 귀여운 눈동자 한번 보세요. 눈동자 보세요. 눈동자 보세요. 이렇게 밖으로 자꾸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이고 사랑스러워. 여러분 오늘 주말 즐겁게 잘 보내세요. 주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맑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놔도 꼬물이가 밖으로 자꾸 나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관리들 여러분 잘 하세요. 정말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꼬물이들이 이렇게 무사히 잘 커줘서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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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가 됐습니다. 이제 개구쟁이가 됐습니다. 이제 개구쟁이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개구쟁이들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랑스러운 개구쟁이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이잖아요. 생명.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가, 두 마리는 박스 위에, 한 마리는 박스 옆에. 두 마리는 자꾸 놀라고 해서, 제가 지금, 손으로 지금 막아놨습니다. 손으로 백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꾸 놀려고 하니까는. 애들 귀엽게 장난치는 모습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정말로 애들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많이 컸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많이 컸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제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걱정도 많이 되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아프지 말고 이대로 아프지 말고 이대로 정말로 다섯 마리 우리 꼬물이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미랑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여러분 우리 꼬물이들 많이 커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주말 아침에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까무리 아유 밖으로 자꾸 나오려고 해서 제가 손으로 이어주고 했는데 어머라 엄마는 지금 저기서 자고 있어. 엄마는 지금 자고 있어. 꼬물이 너 아빠도 이제 누군 줄 알고 있고. 꼬물이 아빠도 정체를 제가 알았습니다. 아이고 누군 줄도 이제 알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애들 여러분 행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날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은 정말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정말로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았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장마철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꼬물이들 커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